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씻고 백화점에 나와서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자, 태국 음식 먹으러 왔어요. 볶음밥이랑 이제 새우 그리고 저기 야채볶음 그리고 마나 소다. 이거는 라임 주스랑 소다 섞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라임을 이렇게 뿌려 먹는 거예요. 마사지도 받았어요. 근데 진짜로 찌를 수가 없었어. 왜냐면 너무 땡어리였어. 뭐 찌었어요. 그래서 오늘 밥 먹으러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찍어야겠다 해서 하나를 샀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타로 튀김이랑 두부 튀김이에요. 진짜 짱 맛있어. 이 소스, 이 땅콩 소스를 찍어 먹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도 홍대 놀러 오시면 저처럼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돼요. 되게 맛있는 메뉴들이 추천. 우리 이제 엄마랑 쇼핑하러 가요. 뭘 살까요? 사실 내일 슈아 생일인데 제가 지금 쇼핑하러 나와 있으니까 슈아 생일 선물 사러 가고. 슈아 선물 샀어요. 우리 멤버들 단톡방에서 계속 얘기하고 결국에는 가방을 샀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 것도 샀고요. 그리고 엄마가 파인애플 아몬드 샀어요. 망고바. 그리고 이거는 파인애플 람야이. 파인애플 람야이는 디저트인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망고밥이잖아요. 그 쌀밥이랑 롱겐. 나 한국어 몰라. 롱겐. 쌀밥이랑 롱겐 그리고 코코넛 우유 들어가 있는 그런 디저트예요. 제가 진짜 찐으로 진짜 좋아하는 와 좋아하는 디저트예요. 와 진짜 오늘 스케줄은요 밥 먹고 쇼핑하고 이제 미션 컴플리트했습니다. 미션 성공. 왜냐면 슈아 선물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디너 먹으러 가요. 가족들이랑 디너 먹으러 갔다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네. 골디 전까지 재밌게 놀려고. 자, 오랜만에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져봐야 돼요. 저는 3일 정도 쉬고 또 다시 달려봐야죠. 자, 잘 마시고 또 밥 먹으러 가요. 디나 먹으러 왔어. 이거 원리네요.
조명 받았어요. I'm at cheers. Cheers. 이따 인디. 아니면 레몬 타르트 이따가 리허설 하러 가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잠깐 시간 돼서 민현이랑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뭘 먹었냐면요, 두리안 아이스크림이랑 저는 옥수수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두리안을 너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두리안이 없어가지고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어그잼이가 또 왔어. 그러니까 언니는 미리 와서 부모님이랑도 시간 보내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지난 지 좀 됐지만 방금 나왔는데 소연이랑 미연이 나왔는데 센터를 봤어. 센터 할아버지 봤는데 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센터가 있는 거구나. 왜냐면 항상 센터에 있으면은 춥잖아. 그래서 오 우와 이게 푸드 푸드 같네. 배고파? 뭐 볼게요. 네, 거기는 생일 음식이 없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네, 자 쑥덩 땡긴데요. 너무 땡겼는데 호텔이 없었어요. 가보자요. 식당 찾아보겠습니다. 쑥땀 오늘 꼭 먹어야 되겠어요. 안녕. 왜냐면 리허설 전에는 또 배 채워야 리허설 열심히 하고 내일 위해서 화이팅. 땡모방 낭발드 여기가 완전 먹고 싶은 그 쏨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연어 얌쌈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 맛. 맛있겠죠? 일단 이렇게 시켰어요. 확실히 둘만 있으니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 마이 갓. 매워. 간단해. 딱지. 연어인데 태국 스타일로.
어 맛있어. 이게 뭐 처음 먹어보네. 맛있습니다. 새우 냄새 너무 맛있어. 미칠 것 같아. 셉 이런 건 완전 셉. 셉 일단은 시고 쌈나 아니야? 약간 맛있어 맛있어요. 셉 셉 스파이스 불려. 매워. 파워맵게 할 수 있어. 뭐? 파워맵게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더 맵게? 그냥. 보통. 이게 무동이야? 와우.